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좁은 골목길을 그것도 후진으로 한 번에 진입한다. 트럭커들의 운전 실력은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다. 뭔가 불만이 있는 건지 원래 그런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칠게 지게차를 다룬다. 트럭커들의 운전 실력은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다. 왠지 떼어내려 했던 흔적이 보인다. 스티커가 마음에 들지 않나 보다. 순식간에 하차 작업을 마무리한 후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출발한다.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걸까? 나에게도 눈길 한번 주질 않는다. 야, 잠깐만요! 잠깐만! 같이 가야지! 아이고, 차 좋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아니, 같이 가셔야지.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아, 몰랐어요. 까먹었어요. 네. 와, 차 엄청 넓네요. 오토예요, 사장님? 오토죠. 와, 좋다. 아, 인사가 늦었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할 PD입니다, PD. 아, 맞아요. 네. 이름이 왜 됩니까? 이름이요? 네. 아, 제 이름을 여쭤보는 사람 처음이네요. 지금까지 다 제 이름을 궁금해하지 않으셨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지금은 또 어디 가시는 건가요? 지금은 언양의 공장으로 갑니다. 언양이면 울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장이면 물 만드는 공장? 물공장, 물 담는 공장. 아, 거기에 수원지가 거긴가 봐요? 네, 맞아요. 수원지가 울산, 언양. 수원지가 저희 회사에는 수원지가 세 곳이에요, 세 곳. 얼마 전에 포천에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천안, 천안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언양에 하나 있어요. 저기 청도 각북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건 어딘가요? 그거는 아이시스 아니에요? 아, 아이시스. 물 뽑아서 파는 봉이 김선달 같은 분들이시네요. 맞잖아요. 네. 아, 제가 평소에 촬영할 때보다는 마음이 가볍고 좀 즐겁네요. 가까워서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그건데, 네. 뭐 조준행 씨나 김진동 씨 촬영하면서는, 네. 그분들은 저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좀 웃음도 안 나오고. 왜 싫어하시지? 네, 좀 불편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할 PD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보통 상하차를 직접 하시나 봐요. 아니요, 이제 보통 휴일 때만 저희가. 아, 휴일에만? 휴일에는 어차피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와서 하차할 수 있게.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네. 배차 같은 거를 직접 조정하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많다면, 네. 뭐 일요일 날 미리 땡겨서 할 수 있고. 미리, 예, 가져다 놓고 보는 거는 좋습니다. 원래 오늘 하시는 게 내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할 일이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네. 땡겨서, 네. 하시고, 또 오늘은 일요일 휴일이니까 저기 창고에 직원분들 안 계셔서 직접 하차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주시니까 이제 저희는 또 감사하죠. 또 그렇게 또 창고 측에서도 배려해 주시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힘든 거 아시고, 아. 이제 그런 식으로 부탁하면 그러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는 좋죠.
방금 네. 차선을 변경하셨는데 네. 들어오시고 난 뒤에 방향 지시등 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아니 맞는 것 같은데요. 무슨 그러세요. 아니 들어오시고 난 뒤에 마치 세레모니처럼 켜신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 아니죠? 아, 제가 잘못 본 거죠. 김진동 씨랑 조준행 씨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그래서 날 싫어하는 거였을까? 일단은 까불지 않고 얌전히 있어야겠다. 사장님, 제가 김진동 차량도 타보고 조준행 씨의 볼보, 덤프트럭도 다 타봤는데 사장님 차가 제일 승차감... 여친이에요? 아, 네, 여친이에요. 진동극장에는 여친 있는 분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게 조금 더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아... 미안.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아무튼 뭐 차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저는 딱 타보니까 김진동 차량은 달구지에 가까운. 그 차는 구름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아, 본인도, 사장님도 전에 네, 와이드캡 타셨잖아요. 네. 네. 허리가 그때 안 좋아졌어요. 아... 혹시 지금도 허리 아파서 그렇게 계신 거 아닌가요? 한, 트럭은 한 자세로 있으면 안 돼. 아, 계속 움직이. 네,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발도 한번 올렸다가. 아. 그래야 허리가 건강해집니다. 제가 와이드캡에서 다친 허리를 지금 치료 중입니다. 오, 액션트도 그런 기능이 있군요. 네, 있어요. 오. 그럼 김진동 차량의 차주, 김진동 씨도 네. 굳이 볼보로 갈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액션트급만 올라가도 아픈 허리를 낫게 할 수 있다. 네. 근데 김진동 씨는 여자친구도 없어가지고 굳이. 잠깐만요.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친 없으신 분들한테 너무 좀 실례되는 말씀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여친이 없다고 해서 허리가 아파도 되는 건 아니에요. 맞죠. 네. 여자라도 좀 있었네. 무례한 사람인 것 같다. 이 시간에도 외로워하고 있을 김진동 씨를 포함 이 세상의 모든 솔로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보통 주로 다니시는 노선이 어떻게 되세요? 보통 언양에서 대구, 울산에서 대구. 네, 울산에서 대구 아니면 울산에서 울산, 울산에서 부산. 아, 그러면 경상권에서만 계속 움직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차들이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울산 공장, 네. 천안 공장, 아. 이렇게 이제 공장 그 근처 애들만 다니니까 이제 위에 차들은 이제 대신에 위에로 다니시죠. 그럼 사장님은 그 위쪽으로 가시는 일은 없어요. 절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절대 없는 거 맞습니까? 네. 저번에 네. 대전 가셨잖아요. 아, 그거는 예외로 한 번 갔어요, 한 번. 그럼 절대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근데 이때까지 일하면서 처음 갔으니까 어쨌든 절대는 아니잖아요. 절대 네, 맞네요. 한번 가셨잖아요. 한번 갔습니다. 한번. 근데 그때를 왜 가셨어요? 아, 그때는 이제 차 고치로 이 특장이 천안에 있거든요. 아~ 차 고치로 간다고 이제 제가 위에 거 하나만 부탁해서 올라간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장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는 저희가 지금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아, 스파클 생수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수원지에서 네. 물을 뽑아내면 네. 그거를 각 지역의 대리점으로 네. 배송하는? 그렇죠. 아, 그거 매출이 괜찮습니까? 매출은 네, 뭐 괜찮아요. 먹고 살만합니다. 혹시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 잘 말 안 하던데요. 아, 김진동 씨는 잘 말씀하셨는데요. 2천만 원. 박스를 다 2천도 찍었네. 지금 20만 킬로 다 됐는데 엔진오일 한번 갈았어요. 네, 걔도 뭐 관리 잘했다고 칭찬하는데요. 누가 그럼? 누가? 엄마가요. 뭐?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라뇨. 거짓말이에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 차로 2천만 하려면 그 하루에 20시간씩 해도 저는 몰라요. 본인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다 그 화물차 하는 사람들의 허풍? 이빨? 입니다. 네, 이빨이. 아니에요. 김진동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매출 콜바리로 네. 한 달에 2천만 원 찍고 네.
엔진 오일도 뭐 20만 킬로에 한 번밖에 안 갈고 이러니까 지출도 없고. 아... 그래서 돈 많이 버신다는데? 말도 안 돼. 저도 그러면 골발이 할게요. 20만 킬로에 차 오일을 간다고요? 잘 간다고 칭찬도 받았대요. 아, 대단한 김진동이네요. 아, 김진동 씨 그래 안 봤는데. 아니 그럼 사장님은 매출이 2천만 원보다 안 되시는 거네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배 아파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배는 안 아픈데 뭐 네. 2천만 원 벌면은 좋죠. 이제 제가 또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네. 그러면 그냥 좋아만 해주시면 되지 왜 믿지를 않으신 겁니까? 그렇게 하다가 진짜 그 2천만 원이 사실이라면 조만간 김진동 씨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 그냥 운전하다가 죽어요. 아무튼 저는 믿어요. 저는 김진동 씨 믿습니다. 지금 화물차를 안에 보셔가지고 지금 그런 소리를 쉽게 하시는데 이거 2천만 원 같으면은 개나 소나 다 안락하지. 참 웃긴 사람이네.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김진동 차량을 타봤기 때문에 네. 김진동 사장님을 믿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매출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고 말을 해줄 수 있는데 뭐 별로 그냥 논란이 될까봐. 아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은 하시다. 먹고 밥은 먹고 삽니다. 그럼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돈 주고 들어왔죠. 아 돈 주고 들어왔죠. 차 사서 들어왔죠. 아 프리미엄을 지불하시고 그냥 자리값이죠 자리값. 네 뭐 남바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얼마 주고 들어오셨어요? 그것도 좀 그런데요. 아니 그러면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 뭔가요? 일 말 안 해도 그 트럭 하시는 분들은 다 대충은 아실 겁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권리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은 구매자의 몫이니까 그거는 민감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매출은요? 이런 건 본인이 직접 싸신 거예요? 아니죠. 여친이? 네. 도시락은 아까 먹었고. 아 도시락도 싸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 후식이 나왔네요. 묻지도 않은 걸 굳이 말하는 건 자랑이라고 배웠다. 동시에 부러워하는 건 지는 거라고도 배웠기에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냥 밖에서 사 드시면 되지 왜 여자친구분을 고생시키는 거죠? 제가 싸달라고 하네요. 아니 뭔가 눈치를 주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주시는 거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싸줘서 저는 먹는데요. 항상 감사해 하면서. 네, 친구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밖에서 적당히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라면 사드시면 되잖아요. 트럭커 형님들 다들 그렇게 하시더만. 라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자꾸 싸주는 걸로. 일단 이야기는 해볼게요. 앞으로 안 해도 된다고. 이거 저도 하나만 먹었대라요. 드세요. 어떻게 알고 또 두 개를 넣어놨는데. 차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차 색깔이요? 정렬적입니다. 보여요? 저쪽에선 보여요. 아까 처음에도 봤고요. 아 맞다. 이런 색상이 다라이 레드 아닙니까? 아이언맨 레드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고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요. 아, 다른 사람한테요? 네. 아이언맨 레드? 네. 저는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쁜데요? 이뻐요? 네. 그럼 사장님이 선호하시는 색상은 어떤 색상이세요? 저는 무채색 되게 좋죠. 아, 무채색. 화이트 또는 블랙. 남자는 블랙. 근데 이 차가 블랙이 없어요. 앞에 아까 블랙이 있던데요. 건빨이잖아요, 이 차. 제가 했어요. 아, 무채색을 좋아해서 직접? 네. 너무, 뭐랄까, 너무 촌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남장색으로 했어요. 지금 그 말씀 조금 위험한 발언 아니십니까? 왜요? 전국의 다라이 레드 색상을 가지신 트럭커 분들께 조금 그분들이 그럼 촌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행히 별로 없고. 아, 왜 없어요? 많던데요? 그래도 흰색이 더 많을걸요? 그래도 있던데요? 있긴 있죠. 근데 그분들도 저와 같은 색이실걸요? 아니요, 만족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이 뭐랄까 현대에서 나오는 이 순정은 도저히 못 봐줄 것 같아서 제가 했어요. 제가 봤을 땐 이뻤어요. 내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쁘지? 아니요, 그냥 저 레드, 다라이 레드만 봐도 이쁘던데요. 취향이 약간 좀 약간 아저씨 같은 취향이시네요. 저 아저씨 아닌데요? 사실 아저씨는 맞지만 아저씨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없다. 그리고 다라이 레드는 와, 운전 잘하시네요. 이 길로 쭉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네, 이제 다 왔어요. 아,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촬영하시면 안 돼요. 아, 차에 조금만 계세요. 아, 그 공장을 찍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네. 촬영은 그렇다 쳐도 왜 내리지도 못하게 하는 걸까? 상차지, 즉 수원지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포장된 물을 상차한 뒤 다시 지역센터로 출발한다. 아유, 상차 금방 하셨네요. 네, 다 했어요. 네. 아유, 퇴근하죠 이제. 아니, 이 좁은 길을 이렇게 운전을 잘 하시네요. 맨날 다니면 밥 먹는 것보다 이게 쉬워요. 야, 지금 싣고 계신 게 꽤 무겁지 않나요? 지금 네, 18톤이죠. 와, 18톤인데도 차가 잘 올라가네요. 지금 오르막인데. 네. 다음에는 여자친구 얘기 이런 건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볼 일 있겠습니까, 우리?